그 누구나 다 MC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컨텐츠 6시 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슨 일이 있어도요. 1년 365일 365개의 MC가 되는 모든 노하우와 공부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MC 아이덴티티 MC 강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MC가 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 누구나 다 MC가 될수 있습니다. 왜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문 MC를 13년 동안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한 가지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MC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직업에서, 그리고 수많은 삶에서 이 MC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MC가 된다면, 너무나도 삶이 달라지고 행복하고 편해질 텐데, 왜안 하는 걸까? 그 심지어요, 우리는요, 수많은 장소에서 MC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뭐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뭐 혹은 워크숍에서, 뭐 대학교에는 뭐 축제에서, 뭐 MT에서, 그리고 흔히 우리들끼리 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술자리에서, 야, 너 재밌으니까 MC 좀 봐봐. 그리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MC를 강요당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강요를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고요, 그냥 성격 호탕하거나, 그냥 무슨 말해도 그래 하고 잘 웃고, 정말 그냥 남을 배려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 MC를 강요받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부탁받아서 MC를 했어요. 그 MC를 하니까, 생각보다 내가 못하네? 나도 속상한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 뭐 이렇게 못해? 내가 한다 그랬어요? 아니, MC를 강요받아서 내가 좀 성격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했을 뿐인데, 왜 내가 그런 창피를 당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예요? 괜히 안 되는데 그 창피함과 소심함을 다 없애고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고 막 말하고 막 여기저기서 재밌는 이야기나 재밌는 농담 같은 거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MC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MC를 강요받아서 시작됐던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힘들겠죠. 아니,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격도 좋고 그래도 나좀 재미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MC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MC가 계속해서 강요를 받게 되는 한 섹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들이 MC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이제 MC 강요받지 마세요. 이제는 MC 공부해서 제대로 MC가 돼보자고요. 어떻게요? 제가 이 수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이거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MC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한 컨텐츠 6시 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슨 일이 있어도요, 1년 365일 365개의 MC가 되는 모든 노하우와 공부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C 강요받지 마세요. 이젠 MC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MC가 되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MC 강대가 보증할게요. MC 강대와 함께 하자고요.